이른 오전 아침, 오늘도 첫 번째로 일어난 부지런한 김딸. 어젯밤 자기 전에 만들어 놓은 기지가 마음에 드는지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 그 뒤 아침 집안 순찰을 한 바퀴 돌고 올 때쯤 내가 일어난다. 남편은 또 밤을 샌 건지 도통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체 새벽에 무슨 짓을 하길래 이토록 늦게 자는 건지. 항상 날 먼저 재우고 혼자 뭔가를 하느라 밤을 새는데 오늘은 남편이 대체 밤에 뭘 하느라 늦게 자는지 알아보려 한다. 아무튼 김딸 등원 시간이 다가오니 강제 기상을 시켜준다. 대도 않는 게으름을 피우는 남편. 진짜 무슨 아들 하나 키우는 기분이다. 이럴 때는 김딸의 힘을 빌리면 일이 수월해진다. 딸내미의 기습 뽀뽀에 드디어 일어난 아빠.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한 번 더 해주니 곧장 일어났다. 웃음꽃 피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김딸 등원시킬 겸 볼일을 보러 나간다. 2시간 뒤 볼일을 다 보고 시간이 남아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를 보고 왔다. 평행 우주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영화를 보며 이놈을 다른 우주의 남편과 바꿔올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봤다. 가지 마요. 오빠 찹쌀떡이 있어요. 야, 눈 감고 있으니까 진짜 모르겠어. 쫄랭이가 너무 더워서인지 찹쌀떡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내가 쫄랭이의 정신이 팔렸을 때 그 뒤 김딸이 오기 전까지 주구장창 일만 하는 남편. 이윽고 김딸이 퇴근하고 배변 활동을 끝낸 아빠와 마주친다. 마치 1년 만에 본 듯 반갑게 맞이해주는 김딸. 화장실에 남아있는 남편의 향기가 폭음기로 막혀있던 코를 완치시켜버렸다. 엄마 오박이는 그치? 하나도 아빠 뭔가 안 냄새 나는데. 아, 똥냄새. 아니, 아빠 똥냄새 하나도 안 나. 냄새를 맡고 찌그러진 딸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걸? 그치? 하지만 딸은 아빠 편이다. 아빠가 얼마나 예쁜 똥을 쌌는데. 맞아, 아빠 똥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데. 맞아. 우리 집에 내 편은 절대 없다. 로총? 어어 로총이 나설 때란 말인가? 최근에 로봇 청소기가 싸게 떠서 구매했는데 이 청소기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이 한 가지 생겼다.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청소기 돌려줘. 청소기 돌릴 때마다 이러고 놀고 있다. 자, 저걸로 올려. 더 주세요. 이렇게 보니 마치 불을 발견한 유인원들 같다. 그렇지. 아,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 미리 청소해놓자. 내 상식선에선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두 사람이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청소를 마친 두 사람은 영단어 외우기를 하는 중이다. 떡. 그럼 멍멍이잖아. 덕이니까. 아니야. 멍멍이는 떡. 떡이랑 똑같은데? 떡. 얘는 덕. 아빠 덕에 똑똑해질 김딸이다. 그 뒤 김딸이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남편.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내용의 책인데 김딸에게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네, 똑같이 상담들은 어떻게 할까? 아저씨는 엄마 아빠 친구인데 아저씨가 사탕 사줄 테니까 아저씨랑 같이 가자. 안녕하시나요? 괜찮아요? 맞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정도면 걱정은 없을 듯하다. 그 뒤 김딸을 재운 뒤 방에 돌아와 각자 할 일을 하기 시작한다. A few moments. 12시. 잠을 참지 못한 내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남편 혼자만의 밤이 시작되었다. 작업을 하다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오더니 내가 자는지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 대체 무슨 일을 하려길래 저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걸까? 냉장고 문을 연 뒤 여지껏 김딸이 먹은 줄 알고 의심했는데 돼지가 먹었었구나. 의심해서 미안해 김딸. 그렇게 마지막 한 입까지 입에 다 털어넣은 남편은 갑자기 집중해서 뭔가를 틀기 시작하는데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정체불명의 일본 애니를 틀고는 곧장 일어나 다시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하더니 닭가슴살 볶음밥을 데워 먹기 시작한다. 바닥까지 잘 긁어먹은 후 마저 애니를 즐기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잠을 청하는데 김딸에게 안면킥을 당한다. 잠에서 깨버린 남편은 방에서 나와 다시 컴퓨터를 킨다. 어?